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은 또다시 코스닥 시총 1위로 올라섰는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뭐 하루 걸러서 순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잘 나왔고 네. 최근에 또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래도 좀 선방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일단 오늘 시장이 꺾이는 가운데에서도 네.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나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섹터라고 보여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만큼 시장이 꺾일 때에도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하고 향후의 성장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는 여전히 없다라고 네네. 좀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중에서 특히나 에코프로비엠을 말씀드린 이유는 네. 이 양극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쵸. 배터리 원가의 60에서 많게는 70%까지 차지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물질들도 많죠.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동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제치고 양극재가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배터리는 많이 필요한데 그걸 만드는데 양극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쇼티지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요. 특히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해서 좀 밸류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LNF라던가 에코프로비엠이 한 17배에서 18배 내년 실적, 예상 실적 기준입니다. 네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높아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또 들어왔죠. 네. 음극재를 하고 있던 업체였는데 양극재 대규모 공급 계약 공시하면서 들어왔는데 양쪽을 다 한다라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단기간에 공급 계약이 큰 규모로 나오다 보니까 내년 예상 실적 대비해서 에코프로비엠과 LNF 대비해서 한 두 배 정도의 평가를 더 높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올라갔던 만큼 빠지면서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LFP 배터리예요. 저가형 배터리인데 점점 더 지금 침투율이 전기차 쪽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하이니켈단의 양극재 수요가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3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뭐 환율 효과도 있는 가운데에서 판가도 리튬 가격 최근에 아시겠지만 지금 탄산 리튬이 지금 톤당 1억을 사상 최초로 돌파했어요. 그만큼 리튬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2030년도에는 2020년 대비해서 6배의 증가폭이 예상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에코프로비엠 계속해서 일단은 좋은 실적이나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에코프로비엠을 이제 조금 우리도 담아도 되는 것인지 네. 함께 가도 괜찮을 건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맞아요. 네. 일단은 그런데 이런 양극재 쪽의 대표 종목들에 대해서는 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사도 제가 볼 때는 안 늦어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려운 시장에서 굳이 주식을 매수하실 거면은 물려도 금방 올라갈 주식에 물려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게 바로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종목들이 될 거고요. 일단 4분기에도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될 전망이에요. 네.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컨센서스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4분기에는 판가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리포트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리튬의 가격 상승세를 봤을 때는 판가 인하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할 때는요.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캠퍼 가동이 정상화가 됐어요. 그때 화재가 한번 났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가 되면서 캠5N 일부 라인까지 고객사의 요청. 네. 이게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고객사가 너무너무나도 배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쪽 보게 되면 지금 열심히 배터리 쪽, 전기차 이런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지금 진행하는 미국 공장이 합작사로 10개 정도 돼요. 그만큼 우리의 하이니켈 기술은 미국이 향후에 전기차 시장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배척하고 있잖아요. 네네. 미국에서 완전히 거의 중국 죽이기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쪽의 밸류체인, 특히나 그중에서도 원가의 70%까지 차지할 수 있는 양극재 업체들은 2차 전지에서 단연코 탑픽입니다. 네.